리딩 버디 유닛 5 리뷰 파트 복습 파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닛 5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그림 만화 속에 대화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What are you going to do? 했더니 이네 명의 사람들이 각자 뭐 얘부터 살펴보면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see a movie. 이 남자아이는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다음에 이 친구는 I will go shopping. 다음에 이 남자아이는 I will eat yummy food all day long. 오우, 살찌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배웠던 내용들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유닛 5에서는 바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미래를 표현할 때는 be going to 뒤에다가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다시를 넣죠. 뭐 예를 들어서 뭐 be going to be를 넣을 수도 있고 be 동사 be going to go 하면 뭐갈 예정이다, 갈 계획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다시 to가 들어있는 형태 또는 be의 형태를 넣어서 이걸 사용해서 계획을 말하거나 be going to를 써서 계획을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e going to를 사용해서 계획을 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있죠. will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will 뒤에 하다시 마찬가지 원래의 모습 do나 또는 be의 형태를 넣어서 그래서 미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을 영어로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살펴봅니다. 자,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한다라는 표현. 너희들은 you죠. do, you do 하면 너희들이 한다라는 뜻이고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해요. 현재 시제. 자, 근데 예를 가지고 너희들이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미래인데 미래 중에서도 좀 계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계획되어 있는 느낌. 계획을 얘기할 때는 뭘 쓴다? 요걸 사용한다 했죠? 그러면 너희들이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은 You are going to 하고 여기에 뭐 하다라는 뜻이 보이죠? 그럼 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to를 쓰면 되겠죠? You are going to go 하면 너희들이 할 계획이야.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묻는 말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뜻으로 너희들이 할 계획이니라고 미래고 계획이고 묻는 거죠. 의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you are going to do가 너희들이 할 계획이다라는 뜻이니까 you are going to do를 가지고 너희들이 할 계획이니라고 묻는 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be 동사 들어 있죠? 자, 그러니까 you are를 are you going to do 하면 너희들이 할 계획이니라고 묻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 you are라는 be 동사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are you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보겠어요. 너희들이 할 계획이니? 라는 말을 가지고. 오케이. 여기 너희들은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하는데 여기에 너희들이 할 계획이니? 너희들이 할 계획이니? 이 가장 중요한 누가다 부분에 똑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next week예요. next week. 그러면 너희들이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여기에 문장에서 묻는 문장인데 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보이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what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썼던 똑같은 you are going to do 하면 뭐할 계획이니 라는 뜻이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next week.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week? 다음 주에 뭐할 계획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나의 가족이 여행을 할 계획이다. 그럼 my family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my family. 그 다음에 여행하다가 travel이고요. 여행하다가 이게 하다시죠. 여행하다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행할 계획이라 했으니까 양념시 will보다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travel 이렇게 하면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나의 가족이 앞만 길어봤자 요건 is로 생각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is가 오죠.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여행할 계획이야. 선생님, 나의 가족은 여러 명인데요. 여러 명은 맞는데요. 가족이 한꺼번에
여행을 가니까 하나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is가 옵니다.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여행할 계획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는 계획은 아니지만 쇼핑 갈 거야 이러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미래고 계획된 느낌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양념시 위를 써서 I will go shopping 이렇게 하면 여행 갈 거야. 만약에 뭐 여행 갈 계획이 되어 있다면 뭐 여행 아 잠시만 쇼핑 가기로 모든 계획을 다 했어.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럴 때는 I am going to go shopp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나는 쇼핑 갈 거야. 막연한 미래이기 때문에 will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 will을 줄여서 I'l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ll go shopping 줄여 쓸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런 말도 있었죠. 누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루 종일 무엇을 맛있는 음식을 뭐할 거다 먹을 거야. 이것도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고 먹을 테다 이릅니다. 그럼 난 먹을 거야 할때 양념시 will을 써서 will 뒤에 하다시 I will eat yummy food 하루 종일 all day long. I will eat yummy food all day long.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양념시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죠. I'll eat 난 먹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 두가 들어있는 형태 이렇게 하면 I will eat 했듯이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내가 뭐 한다? 먹을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My sister와 나는 영화를 볼 계획이야 이러고 있죠. 또 그러면 요거는 계획이니까요. be going to를 쓰면 되겠고요. My sister and I. 자, my sister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we죠. 그렇죠. 그럼 we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we are죠. We are going to 뭐 going to go see a movie 할까요? Go see a movie. 뭐 여러 가지 영화 보러 가다라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 보다라는 뜻에 we are going to see a movie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안만 길어봤자 we죠. We are going to see a movie.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보다라는 하다시를 넣어서 볼 계획이다.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see a movi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는다. 이런 표현은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좀 시끄럽네요. 잠시만요. 자, 그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는다. 이런 표현은 미래 시제가 아니죠. 현재죠, 현재. 그래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어요. 그러면 누가 다 그가 먹는다 하겠죠. 그래서 누가? He가 뭐 한다? Eat이라는 하다시인데 이 안에 더도 들어있죠. He eats hot breakfast. He eats hot breakfast. 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무엇을 먹니?니까 요 대답을 듣기 위한 묻는 말은 무엇을 그 다음에 does가 앞으로 나오고 what does he 그가 뭘 먹어요 현재 시제로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제 대답이죠 이런 식으로 뭐 먹어요 그랬더니 뜨거운 아침 식사 먹어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그 밑에 나오네요 그는 무엇을 먹니 그래서 무엇을 였고요 Hot breakfast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보여드렸듯이, does he eat? 이렇게 하면 현재 의문문이죠. What does it? 자, 근데 그는 내일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게 될 거야. 이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 다 찾아보면 그가, 그 다음에 먹을 것이다. 그가 먹을 것이다라는 표현 붙여놓죠. 영어에서는. He will eat. 이렇게 해서 여기에 S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여기는 현재 시제니까 does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 does지만 얘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시니까 양념시 뒤엔 원래 모습대로 씁니다. So he will eat hot breakfast. 그 다음에 내일이 tomorrow 하면 되겠죠. He will eat hot breakfast tomorrow.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hot breakfast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뜨거운 아침 식사, 따뜻한 아침 식사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는 내일 무엇을 먹을 것이니 이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hot breakfast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그가 먹을 것이다가 he will eat이었고요.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 그는 먹을 것이니니까 will이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what will he eat tomorr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무엇을 what will he eat 그가 먹을까요? 내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양념씨가 들어간 문장이고 양념씨가 이렇게 요 자리에 he 앞으로 주어라고 했었습니다. 주어 앞으로 와서 will eat 하면 묻는 느낌 드니까 물음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녀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현재 시제죠. 그럼 누가다? she가, 아이고, she가 goes 한다. 그 다음에 어디에? there. she goes there. 이건 현재 시제죠. 그러면 예를 가지고 만약에 다른 표현인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she doesn't go t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not과 합쳐져서 doesn't를 만들죠. 그 다음에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doesn't go 안 간다.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표현 그녀가 next week에 거기에 갈 것이다. 그러면 누가다? 그녀가 갈 것이다 붙여놓는데 미래죠. 미래 계획이 아니니까 be going to 말고 will 쓸 거고요. will은 양념씨니까 양념씨 뒤에 원래 모습 하다씨의 원래 모습 she will go there next wee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does가 들어있지만 얘는 양념씨 썼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쓰죠. 뭐 she will도 줄여 쓸 수 있어요. 이렇게 she will go 이런 식으로 she will go 여기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이 부분도 he'll eat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그녀가 다음 주에 거기에 안 갈 거다. 미래인데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다가 she will go 그녀가 갈 것이다 라는 말 속에다가 이 부분에 not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she will not go there next week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ll 뒤에 not을 집어넣고요. 그렇죠. 그러면 will not은 줄여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여 쓰면 won't가 되는 거야. she won't go 안 갈 거야. 또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she'll not go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념씨 뒤에다가 이렇게 not을 집어넣어서 안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요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풀이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너무 추울 것이다를 만들란 말이죠. 우리가 누가다를 표시해보면 우리가 너무 추울 것이다죠. 그러면 we are going to be too cold 하면 되겠죠. 우리 너무 추울 거예요. 아이스베드라고요?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너무 추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여행 갈 것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I am going to travel. 난 여행 갈 거야. 뭐 할 계획 여행 갈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I'm going to travel. 그 다음에 그녀는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 그러면 she will go ice skating 했죠. she는 are랑 같이 쓰지 않죠. I가 is랑 같이 쓰지 않고요. we am이랑 같이 쓰지 않죠. 그 다음에 pay a fine 뭐였습니까? pay a fine 뜻은 벌금을 fine이 벌금이었죠. 벌금을 pay 지불하다 pay는 하다시 지불하다 내다라는 뜻이었죠. 벌금을 내다 그러면 they are going to pay a fine 그들은 벌금을 낼 계획이다 벌금을 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벌금을 낼 계획을 세우는 사람 잘 없을 건데 어쨌든 미래 시제입니다. we are going to pay a fine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Mr. Jones. Mr. Jones는 남자 이름입니다. 여기 S가 붙었다고 해서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Jones라는 이름을 가진 Mr.니까 남자죠. 그럼 앞만 길어봤자 he죠, he. 그러면 he is going to see a movie. Mr. Jones see. 그 남자는 see a movie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he하고 m을 같이 쓰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뭐 yummy food를 먹을 것이다죠. 너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야. yummy 하면 맛있는이에요. you will이죠. you will have yummy food. 너는 맛있는 음식 먹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쭉 보면 미래를 표현할 때 이렇게 be going to나 또는 will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be going to나 will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e going to나 will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비동사 travel 여행하다 하다시 go 가다 하다시 pay 돈을 내다 하다시 see 보다 하다시 have 가지다 또는 먹다라는 하다시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read and choose 읽고 올바른 걸 선택하기예요. 자 그러면 보면 누가다? I가 went 했대죠. I went. 그 다음 어디로? To the 아니네요. To the hotel. 그 호텔로 갔대죠. 호텔이 없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 Yesterday. 어제죠. 어제. 자 어제 했던 일이니까 하다시의 형태가 did가 들어있는 무슨 시제? 과거형을 썼죠. 내가 갔었어요. Where? 어디 갔었는데? To the hotel. 호텔 갔어요. 언제 갔는데? Yesterday. 어제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보니까 낚시하러 가죠? 그러면 he will go. 그가 갈 것이다. I see fishing. 어른 낚시하러 갈 것이다. 자, will go 해서 미래 시제죠, 이번엔. 좀 양념치 뒤에는 하다시 원래 모습 그대로. 흰, 선생님 희니까 이거 goe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현재 시제가 아니죠. 다음,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To flush the toilet. 변기 물 내리는 거 잊지 마세요. 좀. Don't forget to 뒤에 하다시 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당부하는 표현이죠. 잊지 마. To flush the toilet 하는 것.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뭐네 가지 뜻 여러분들 알아두라 했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변기 물 내리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다음, Mike will sleep. 마이크가 잘 것이다. In a sleeping bag tonight. 오늘 밤. 오늘 밤에 할 일이니까 이렇게 미래 시제 썼죠. Sleep은 잠을 자다라는 하다시도 되고, 잠이라는 이름시도 되는데, 지금은 잠자다라는 하다시로 쓰였죠. 그래서 will 뒤에 잠자다 넣어서 잘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고. 오케이. 마이크 선생님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여기 S, sleep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념치 뒤에는 원래 모습. 오케이 그다음에 read and write 읽고 쓰래요. 저 예를 들어놨습니까? 예를 들어놨습니다. I go to school. 자, 나는 이거는 현재 시제죠. 이 안에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라 그랬고 did가 들어가 있으면 과거로 했었습니다. 고거의 과거형은 위에도 살펴봤던 went죠. went는 갔었다란 뜻이죠. 갔었다. 고거의 과거형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현재죠. 나는 간다 학교로. 근데 여기다 be going to를 넣어서 내일이란 말과 붙이면 내일 할 계획을 표현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I'm going to go. 얘는 가다란 뜻이 아니고 얘가 가다란 뜻입니다. 오케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이 아니라 했죠. 나가 go 할 계획이다. 어디로?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 갈 계획인데 학교에. 그다음에 tomorrow, when,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래다 뜯고 싶으면 When are you going to go to school? 언제 학교 갈 계획이야가 될 거고요. 이래다 뜯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to go tomorrow? 내일 어디 갈 계획인지 묻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I travel. 여행에 여행하다고 이거는 do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현재 시제라고 하죠. do not 또는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 시제. 내가 여행 간다. 어디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to Singapore. 싱가포르로 여행 간다인데 여행 갈 계획이다라고 했고 next year 내년이죠. 내년. 내년에 할 계획을 be going to를 써서 표현하면 I am going to 뒤에 하다시 여행하다 travel 그럼 되겠죠.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next year. 그럼 뭐요 대답 듣고 싶으면 내년에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너는?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next year? 이렇게 물어보면 내년에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인지 묻는 게 되겠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next year? 그랬더니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next year. We have 뭐 가지다도 되고 먹다도 될수 있는데 뒤에 a hot breakfast 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다란 뜻이겠죠. 우리가 먹는다. do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현재 시제죠. 우리가 따뜻한 아침 식사 a hot
breakfast를 먹습니다인데 먹을 계획이다 해놓고 tomorrow 내일이죠 내일 내일 할 일이니까 이것도 미래고 계획이죠 그래서 먹을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그 다음에 하다시 have 또는 뭐 먹다니까 eat 써도 될 거예요 we are going to have we are going to eat a hot breakfast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뭐요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따뜻한 아침 먹을 거야 될 테니까 When are you going to have a hot breakfast? 이렇게 묻고 대답은 We are going to have a hot breakfast tomorrow. 그다음 It is very cold. 자, is는 현재형이죠. is의 과거형도 배웠었습니다. is의 과거형은 was였고요. 근데 이거는 과거가 아니고 next winter가 내년 여름이죠. 다음번 아참 겨울. 내년 겨울 또는 뭐 다음 겨울 이렇죠. 다가올 겨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가올 겨울. Next winter. 그러니까 이거 미래죠, 미래. Next year, 내년, tomorrow day, next winter. 전부 다 미래 표현이죠. 그래서 엄청 추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표현. It is going to 한 다음에 여기에 is의 원래 모습인 be를 쓰면 되겠죠. be 동사니까. It is going to be very cold next year. 내년에 엄청 추울 거야. 그럼 very cold는 매우 추우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내년 겨울에 어떨 것 같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How 한 다음에 여기에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 해줘. How is it going to 하고 be를 쓰면 되겠죠. 남아있는 be. How is it going to be 언제 next Winter 이렇게 하면 다가올 겨울이 어떨까요? 라고 묻는 거겠죠. How is it going to be next winter? 다음번 겨울은 어떨까요? 했더니 How에 대한 대답 Very cold. 엄청 추울 거야. 오케이.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표현들 위주로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또 자, Read and write. 읽고 써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낸다 라는 표현. 이거 이 안에 do 들어있으니까 현재 시제인데 will 넣어서 미래 시제 만들어라. You will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낼 거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We sleep. 누가 다 우리가 잔다 했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이러고 있죠. 어디에서 in warm sleeping bags 따뜻한 침낭 속에서 잘 잔다라는 현대 시제인데 여기에 tonight 붙었죠. 이번에는 tonight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오늘 밤에니까 오늘 밤에 할 미래가 되는 거죠. 미래에 하게 될 일을 하고 싶으니까 we 아이고 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잘 거다 할때 양념시 will 쓰고 양념시 뒤에 자다라는 하다시 we will sleep in warm sleeping bags tonight. 그래서 만약에 뭐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어디에서 너희들이 오늘 밤잘 거니라고 물어보면 될 테니까 where 하고 양념시 앞으로 나가죠. will 그다음에 우리는 너희가 되겠죠. sleep 그다음에 언제 tonight 붙이면 오늘 밤에 너희들은 어디서 잘 거니? Where will you sleep tonight? Where 어디에서 will you sleep tonight? 했더니 We will sleep in warm sleeping bags tonight 될 거고요. 그다음에 He has a hot breakfast. 이 안에는 does가 들어있죠. do나 does가 들어있으면 현재 시제. 현재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는다고 되는데요. 먹을 것이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내일이 왔죠. 내일. 그럼 내일이니까 미래 시제 해줘야 되고 이번에는 be going to 말고 will을 써서 he will 하고 원래 모습 have가 와야 되겠죠. 여기 has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했었어요. 원래 모습대로 양념을 뿌려주면 하다시가 원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He will have 그가 먹을 거야. 뭘 먹을 건데? Hot breakfast를 언제? 내일.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내일 무엇을 먹을 거니?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what? 그는 먹을 거니? Will he have? 그다음에 tomorrow 이렇게 하면 내일 뭘 먹을 건지 물어보는 게 되겠죠. What will he have tomorrow? He will have a hot breakfast tomorrow. 따뜻한 아침 식사할 게될 거야. 뭘 먹을 거야? What will he have? He will have a hot breakfast. 다음, she goes ice fishing. 그녀가 간다. does 들어있죠? 현재 시제. ice fishing. 얼음 낚시 하러 간다인데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she will 하고 원래 모습 go ice fishing next week.
다음 주에 관했죠? 다음 주에, 다음 주도 뭐 내일이든 오늘 밤이든 다음 주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미래죠, 미래. She will go ice fishing next week. 그러면 요거 가지고 조금 다른 거 해볼까요? 그녀가 next week에 what을 do 할 계획이니, 아, 계획 말고 할 거니, do 할 것이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그녀가 할 것이다는 she will 뒤에 하다시 do 넣으면 돼. 그녀가 할 것이다고 이걸 가지고 이거는 그녀가 할 것이다인데 이걸 가지고 그녀가 할 거니 하고 싶으면 will she do 할 거고 그러면 다음 주에 뭐 하고 싶은지 궁금하면 what will she do next wee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will she do? 그녀가 뭐할 거예요? Next week 다음 주에. 이렇게 물었더니 she will go ice fishing next week. 이렇게 묻고 다음 주에 할일 묻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read and answer 읽고 대답해라. 오케이. 그거 넘어가 버렸네. 오케이. 그래서 엄마랑 찰리 아들 찰리의 대화를 했습니다. Look, Charlie. 찰리야, 이거 좀 봐. Everything in this hotel,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이 is made of ice. 얼음으로 만들어진이다. 만들어져 있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만들어져 있다. Everything은 모든 것이지만 특이하게 하나인 걸로 생각한다 했죠.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기서 everything in this 호텔에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 tables, chairs and beds. 저 탁자, 뭐 식탁, 의자들, 침대들 전부 다 made of ice야. 그랬더니 찰리가 걱정하면서 ice beds?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우리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심시키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엄청 따뜻한 침낭 속에서 자게 될 거야. 미래 시제, 미래 시제. Then, 그렇다면, if we wi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만약 우리가, if we will sleep, 아, if we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만약 우리가 따뜻한 침낭 속에서 자게 된다면, what are you going to do? 무엇을,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내일,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리 뭐할 계획이에요, 내일? We'll have a hot breakfast. 따뜻한 아침 식사 먹을 거고. And then. 그리고, 그러고 나서라 했죠.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이고, 얘는 그러고 나서,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하고 나서, We will이 생겼다 했죠.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어디에서? 아래층에서 아이스 스케이팅 탈 거야. 와우, sounds like fun. 좋아하다 아니라 했죠. 재미있을 것 같이 들립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we'll go ice fishing. 얼음 낚시 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에 what will they do? 뭐할 거예요?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후에는 we'll go ice fishing 했으니까. What will they do tomorrow afternoon? 뭐할 거예요? 물었으면 they will go ice fishing. 얼음 낚시하러 가겠죠. 얘는 아침 먹고 나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 부분이 after hot breakfast, what will they do? That after a hot breakfast, after a hot breakfast, after a hot breakfast. 저 따뜻한 아침 식사 후에 뭐할 거냐 그랬으면 they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이랬겠지만 afternoon이니까 오후니까 they will go ice fish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수고들 했습니다.